김정희가 유배를 온 지도 어느덧 8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에 지친 김정희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48년 12월 30일 김정희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김정희가 갑자기 마당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8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김정희가 유배에서 풀려난 겁니다. 와, 어떻게 8년. 조선의 왕 헌종은 조정을 집어삼킨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정희를 복귀시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김정희의 조정 복귀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방 명령을 받고 6개월 뒤 1849년 6월 6일 헌종이 사망한 겁니다. 맞아. 자, 헌종이 사망한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죠? 그때 이제 강화도 나무꾼 철종이잖아요. 아, 갑자기 왕 된 사람. 야, 갑자기 그렇죠. 왕 된 사람. 나무에다가. 아, 그게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아, 생각난다. 이때 이 철종이 되고 나서 안동 김씨가 아예 그냥 다 장악했잖아요. 결국 한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요, 조정으로 복귀하기는커녕 방에 틀어박혀 글만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추사 김정희가 깜짝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생을 뵌 적은 없지만 선생의 학문을 오래도록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그림이 괜찮다 싶으면 수염을 한번 쓰다듬으시며 웃고 즐겨주십시오. 이 왼쪽 아래는요, 바로 이 그림을 보낸 청나라 문인 정조경입니다. 자, 그럼 이 오른쪽 남자는 누굴까요? 김정희? 맞습니다. 바로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편지와 그림을 보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팬레터. 와. 팬레터를 보낸 거예요. 대박이다. 이젠 지위도 권력도 없는 추사 김정희였지만 그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집에 문지방이 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야. 그 삶도 멋지네요. 자, 그런데요. 한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무렵 김정희는 또다시 한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김정희 친구들은요, 안동 김씨 반대편에 서서 조정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안동 김씨 일가가 또 김정희를 공격했고, 결국 김정희는 함경도 북청으로 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그리고 북청 유배지에서 김정희는 또 다른 결실을 맺게 되죠. 오랜 시간 마무리 짓지 못했던 글을 완성한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처음에 본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여행지에 도착하면서 만난 글자 침개입니다. 아, 근데 김정희는 왜 이 두 글자를 쓰는데 30여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게 좀...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아서. 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무려 30여 년 전에 친구에게 호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호가 바로 물풀의 나무 침, 신의 개, 침개였습니다. 김정희는요, 옛 비석과 금속의 글씨를 바탕으로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 서체인 예서로 침개를 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때 비석을 아무리 뒤져도 당시 쓰였던 이 물풀의 나무 침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북조시대의 비석에서 예서와 가까운 신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 글씨가 바로 이 침대의 침자인 거예요. 와, 이거 보면 이 김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엄청 신중하고 그렇죠. 꼼꼼한 사람. 꼼꼼하고. 네. 이 글자나 이 작품에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완벽주의. 완벽주의자. 그렇죠. 침계 두 글자에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서예에 대한 그 고집스러움, 그 장인정신이 녹아있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창적인 필체, 추사체는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꺼낸 철을 수만 번 두드려 하나의 칼을 만드는 것처럼 추사 김정희의 서예에 대한 오랜 집념과 노력 끝에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1852년 8월 67세 김정희는 1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죠. 추사 김정희는 유배에 풀려난 후 경기도 과천에 새 터전을 마련하죠. 두 번의 유배를 마친 67세의 김정희의 삶은요, 이번에 볼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대팽 두부 과강체 고회 부처 아녀손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아내와 자식과 손자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던 당시 김정희는요. 먹고 사는 걱정은 물론이고요. 지인이 선물을 줘도 감내를 못해서 사과할 만큼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귀향살이할 때도 반찬 투정을 했던 김정희잖아요. 그랬던 김정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난한 시기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